2.0 더 안 보여드려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꿀빠는 거 같아서 보기 싫고 그 올리셔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좀 더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카베 희주입니다. 뒤에 있는 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정말 특별한 촬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인의 드림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가격에 그리고 즉시 출고받을 수 있는,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르쉐 하면은 그 대기 기간으로 아주 악명 높죠. TJ 씨가 그 리뷰를 하는 카이엔 페이스리프트는 또 어떤 식으로 까실까? 아, 카이엔을 내가 깔 수가 있을까? 손잡이를 좀 이쁘게 못 만드나? 너무 허접해. 전면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약간 기분 탓인지 이게 뭔가 포르쉐라는 걸 알고 봐서 되게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디자인이 예쁜 건지는 저도 약간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카이엔이라는 차를 보고서 이 차 정말 못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비주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카이엔으로 이 포르쉐에 대한 얘기를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잖아요, 슈퍼카 중에 가장 처음 나온 SUV. 그쵸, 스포츠카 브랜드 중에 SUV를 가장 처음 만들었다. 카이엔이 잘 돼서 이제 람보르기니나 이런 다른 브랜드에서도 따라서 이제 SUV를 만든 거죠. 맞습니다. 아, 저 기억력이 좋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요즘 나온 SUV들이 약간 포르쉐 카이엔이나 이런 걸 조금 따라해서 조금 통통하고 예쁜 이런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휀더 쪽이 빵빵할수록 차는 섹시해집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전혀 모르겠는. 오늘 하필 내가 또 이렇게 샤랄라 스커트를 입었네. 전면부 디자인부터. 이게 약간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조금 더 각져졌다고 했잖아요. 각져진 게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그리고 피디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건데 이런 데가 이제 원가 절감을 절대 하지 않는 비싼 디자인.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많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하면 이쁠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격만큼 이게 포르쉐여서 할 수 있는. 비상등 한번 켜보시겠어요? 주간주행등이 저기 그릴 쪽으로 딱 들어가면서 깜빡이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름값 하는구나. 뭔가 이 주황색마저도 예뻐 보이는데. 오늘 되게 우호적인 이 리뷰가. 저도 헷갈려요. 이게 진짜 정말 예쁜 건지 아니면 이름값이 내가 홀려있는 건지. 아니, 지금까지 리뷰한 차들이 섭섭하겠어요. 덜 떨어진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어떡해, 미안해. 그렇다고 막 되게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좀 화려하게 로고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저 로고를 보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고구려 시대 이렇게 벽화 같은 것들? 그럼 막 화랑들이 막 뛰노는. 아, 뭐 말씀하신. 포르쉐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미를 찾으셨네요. 전면부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아, 한마디 하기 어려운데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다. 네, 카이엔 페이스리프트 측면부에 왔는데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측면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나. 전 만약에 이 손잡이 보고서 만약에 오, 손잡이도 이뻐 포르쉐여서 이런 얘기 했으면 욕하실라 했죠. 진짜 실망하려고 했어요. 항상 저렇게 다리미같이 생긴 거에 대해서 CNC가 욕을 많이 했거든요. 손잡이를 좀 이쁘게 못 만드나? 디자인을 내가 어디 공모 제출을 해야 되나? 다음 그 제니를 그 노리시는 거네요? 히제카? 아, 그럼 나 이제 유키즈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실 수도 손잡이. 예, 예.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파워 N의 망상이었고요. 대신 근데 또 바퀸 너무 예뻐요. 우리 꾸준 질문 있잖아요. 몇 인치인가? 아, 나 24인치라 했는데 아닌가 봐. 21인치입니다. 그래요? 지금 카이엔에 대한 마음이 크시니까 휠도 커 보이는. 그리고 이 휠이 RS 스파이더 휠이라고 국민 휠입니다. 이 휠 추가하는데 얼마예요? 포르쉐니까 700만원. 510만원입니다. 근데 휠이 예뻐요. 이것도 포르쉐라 그런가? 여기에 내가 현대라고 또 써있었으면 또 평범하네요 이랬으려나? 근데 요즘 현대나 기아가 휠 디자인은 엄청 이쁘게 나오는 거야. 아, 걔네는 뭔가 예쁘다기보다 독특해 보이려고 노력한 느낌? 애쓴다 이런 느낌이요? 한껏 그 폼을 잡고 계신 희재 씨. 그냥 누나 차 뽑았다 컨셉으로 가자. 짜란! 근데 포르쉐 후면부는 이제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빵빵한 엉덩이랑 이 쿠페형 디자인 다 약간 뒷모습 예쁜 차라고 하면 포르쉐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볼륨감 있게 튀어나오면 차가 굉장히 섹시해집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바뀌기 전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번호판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빵빵함이 중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내려와서 여기가 너무 일자로 빵 하다 보니까 엉덩이 느낌보다 찐빵 같은데? 디자인들이 뭔가 단정해지면서 리어램프도 일자로 쫙 붙었어요. 일자가 되면서 저기 포르쉐가 양각으로 딱 써져 있죠.
이 포르쉐 글자가요, 생각보다 또 안 고급져 보이냐? 그 애기들 블록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것 같아. 그 키즈 카페 가면은 그 이니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장난감 블록들 해놓는 그런 느낌. 이건 근데 뭐 카베이와 똑같은 의견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배기가 이렇게 네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 그러네. 그 시동 걸었을 때 그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전 약간 부담스러워. 그리고 또 짚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스포일러가 올라갑니다. 저 이거를 사실 너무 궁금하긴 해요. 시속 90km 이상이었을 때 이 스포일러가 올라가면서 그 다운포스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짜잔! 네,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이겠죠? 트렁크는 뭐 특별한 건 없네. 히든 공간 한번 안 볼 수 없죠. 짠! 어우, 정말 뭐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희재 씨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좀 오버 아닌가? 희재 씨가 그 정도로 이제 아담하시다. 그 정도로 내 포켓거리다. 주머니에 쏙. 근데 타기 전에 이건 뭐예요? 카이엔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비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본 장착이 돼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 그 제가 방금보다 타기 엄청 수월해졌어요. 아까 약간 업 했어야 됐는데 이거 그냥 앉으면 되겠는데요? 오, 굿굿. 아, 역시 SUV가 트렁크는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거의 그 보호색 그걸 입으셔가지고 얼굴만 동동 떠내리나요? 오히려 이게 좀 쿠페형이기 때문에 차 크기에 비해선 트렁크가 그렇게 막 엄청 넓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열도 한번 폴딩 해볼까요? 이제 2열 폴딩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이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 기본이죠. 기본이야. 올리고 했는데? 오, 넓어지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일자 폴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 같은 저혈압분들은 다리가 위에 있으면 좋거든요? 저 같은 저혈압분들에게 좋은 딱 나와의 맞춤차. 근데 왜 약간 이렇게 하면 귀신처럼 나올 것 같은데, 저? 네, 오늘 뭐 어디 장례식 가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피디님 장례식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디님, 아니면 장례식 가보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소문 끼치는 말씀이세요? 저 약간 지금 프란체스카 같지 않아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알면 그 연식 나오시는 거 아시죠? 아, 나 맨날 나이를 내가 스스로 까고 있네. 네, 이 정도 공간은 그냥 희재 씨는 그냥 충분히 차박은 가능하고 심지어 썬루프가 겁나 크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차박할 때 저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박하시는 분들이 썬루프 없을 경우에는 관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무슨 대화들이다 장례식. 형님 관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리뷰 후반부로 갈수록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트렁크 포르쉐 카이엔 어떠세요? 에어 서스펜션 빼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시죠. 실내 1열 들어왔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실내가 키포인트예요. 원래 그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틱한 걸 많이 썼었거든요. 포르쉐의 엄청 특징인 게 왼쪽에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거는 게 있어요. 포르쉐는 무슨 브랜드죠? 스포츠카. 경기에 나가죠. 레이싱 경기에. 내가 문 열었어. 왼쪽이 가장 먼저 보이잖아. 앉은 다음에 시동 거는 게 아니라 시동 걸면서 앉아라 이거죠.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원 교수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이 감성을 버리고 전자식이 들어갔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빠른 시동이죠. 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누르는 게 더 빠르지. 나는 왼손 동기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왼쪽 어쨌든 뭐 근데 희재 씨가 그 전 버전 카이엔 그 실내를 또 모르실 테니까 그냥 지금 바뀐 이 버전만 그냥 봤을 때 너무 고급져요. 여기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도 예쁘고요. 기어도 토글식으로 저기 대시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이게 편할지 잘 모르겠어요. 포르쉐는 낯선 브랜드입니다. 아, 낯설다. 이 낯선 색깔 어떠세요? 너무 예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색깔이 이렇게 고급진 포도? 와인? 약간 플럼? 이런 색깔. 저 이거 홈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자색 고구마 색깔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와인, 플럼 이런 색이라니까요. 이것도 추가를 하려면 570만 원이에요. 포르쉐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중고차로도 그 거래가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받는다 하지만서도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걸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연전벨트가 레드! 너무 이상해요.
이 레드 안전벨트 얼마일까요? 아, 이것도 추가한 거야? 네. 70. 아, 진짜 이거 안 할 것 같아. 차량가 1억 3,780만 원에 거의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 6,350만 원 차량이에요. 옵션 추가했을 때. 패신저 디스플레이 200만 원 추가합니다. 저는 조수석을 아직까지 더 많이 타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무조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센터 콘솔로 들어봅시다. 이거 진짜 예술. 이거 터치인 거죠? 아, 이게 터치가 아니라 버튼이네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거 시동을 걸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 제어 장치가 비상등 있는 그곳에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 스포츠카 브랜드의 정체성을 SUV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이. 와! 어때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지 않나요? 센터 올 것 같아요. 와! 아 근데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니 여기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소렌토만 타도 운전석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어벙한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조수석 한번 가보시죠. 조수석에서 보이는 것들. 와 근데 얘 입장량하기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200만 원짜리인데. 네, 이게 뭔가 디스플레이 위에 바로 올리려니까. 그러다 여기 다리 찢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뻐근한데? 너무 뻐근한데?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니 그 운전석은 뭐가 많은데 사실 여기는 뭐가 너무 없네요. 그냥 손잡이나 잡고 그냥 패신저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나 보고. 하이엔 쿠페 페이스리프트 2열 왔습니다. 2열은 공간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당연히 넓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차 크기에 비해서는 안에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안에가 되게 튼튼해 보이고 옹골진 느낌이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죠? 네, 헐렁헐렁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컴팩트하게 나를 뭔가 딱 감싸주는 맞아. 그런 느낌. 그리고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리클라이닝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 아까 팍 쏟아지던데? 이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하지만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리클라인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디테일이 확실히 비싼 차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커플도 한번 봐야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왜요? 1억 6천인데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접해. 공간감 보시면서 아까 전에 그 조수석을 한번 해보시더니 절대로 저기 안 올리시네요. 아 제가 그리고 지금 몸에 알이 베겨가지고 골프를 오랜만에 나갔더니 네. 잘 치지도 못하시는 거 왜요? 그래서 무리해서. 몸에 알이 베기는 거예요. 이게 잘 치면 빵 치고 카 타고 편히 가면 되는데 저는 거리가 안 나가니까 계속 뛰어댕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못 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잘 치면 그렇게 편한 운동이 없지. 네 어쨌든 공간감 이 정도. 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 아시죠? 이게 제일 편해. 이렇게 하면 저 지금 잘 수 있어요. 점포 공간감 한번 보면서 진짜 어느 정도 딱 붙었을 때. 아 확실히 넓긴 넓죠. 진짜 넓은데요? 네 그럼 이제 나가서 클로징 하실까요? 2.0 더 안 보여드려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꿀빵 가서 보기 싫고 그 올리셔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좀 더 궁금한데요? 저 나쁜 원피디. 네 오늘 정말 억소리 나는 차죠. 3세대 카이엔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리뷰해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진짜 많은 차를 리뷰해봤는데 이 차만큼 카베이에서 계약할 이유가 확실한 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약해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카이엔 쿠페. 카베이에서는 즉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차량가가 1억 7천만 원이 넘는 카이엔 쿠페를 초기 비용 한 푼 없이 매달 242만 7,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초기 비용 30%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40만 5,400원으로 카이엔 쿠페를 타실 수 있으니까요. 포르쉐 같은 차량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견적을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동안 받아보신 견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안내드렸다는 거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리스료에 출고 대기 기간이 사악하기로 소문난 포르쉐를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바로 카웨이 수입차 리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차급 컨디션의 중고차를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카웨이 중고차 리스도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차종이랑 가격을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1566-5519 카웨이 대표 번호나 카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아!